아, 그거 어르신 그 쓰시겠어 뭐. 아니 저 와서 여기 와서 물 좀 부어줘 저거. 이리 와, 이리 와 보세요. 저 물 어차피 많이 부어놓고 내가 또 와야 되니까 이리 와 보세요. 자, 요거를 여기다 부으세요. 내 여기 떠오게. 요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걸 여기다 채우세요. 여기다. 그거를. 내리 설거지 하러 내려가는 김에 내가 한 통 더 떠오게. 수세미 어디 있어? 수세미가 털이 여기 있고. 털을 다 뜯어서 깨끗하게 뜯어서. 한 통 더 떠오고. 수세미. 수세미 어른이 있고. 어, 그거를, 잠깐만. 다른 그릇 내리가. 햇빛이 나가지고. 할아버지, 저기 국물 좀 드세요. 이거 봐, 이거 술 쏟아 치는 거. 술 좀 그만 드시고, 국물 좀 드셔. 어르신이 말 듣습니까? 어르신이 이게 술이 이렇게 들고 술이 밑으로 쏟아지잖아. 지금 내가 만든 사람이야. 그 양은만 물통 하나 하고 양은 가서 싹싹. 그러면 이거 이것도 같이 갖고 가야 되나? 설거지 할 게 있으면 다 줘야 돼. 그거 다 갖다 넣어. 그래야 되겠다. 다 설거지 해야 되겠. 어르신 이거 드시고 안 드실 거죠? 당근파. 에이. 이 가깝다, 이거. 여기 좀 국물 좀 드셔, 이렇게 안주로. 이렇게 드시면 좀 속이 덜 저기 하죠. 빈속에다가 소주만 자꾸 드시면 어떡해. 야, 도깨비님 가서 아주 설거지 원없이 하고 와. 설거지 갖다 버려. 예. 내려가지 내려가야지. 우리 이제 설거지 싹 해올게요. 저기다 남 버려. 어, 나 여기 오니까 막 땀 나고 더워 죽겠네. 이거 김 작가님이 아유 다 이렇게 내가 써주고 집에 너무 멋있다. 그러니까 집에 응. 푹 쉬어. 쓸 거야 이렇게 써줘. 여기도 그냥 따라 올라온 거. 와 대단하다. 나무가. 나무도 이거 얼마 못 돼. 근데 뭐 이제 이제는 뭐 추위가 없으니까. 산골은 안 그렇다니까. 저 어르신이 추위에 잘 수가 있냐고. 야, 그러니까 밤에 약간만 떼면 되잖아. 조금만.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와서 열심히 해드렸는데. 근데 여기 올라오는 게 이제 점점 힘들지 어떡하냐. 못 오지 거의. 저 밑에서. 설거지하고 물 한 통 떠오고 이제 그러면 되는 거. 예예. 물 저거 엎고 이거 위에다가 얹고 그러고 오면 되겠다. 우리 먹은 거 다 여기 다 했어요. 저기 통 있잖아요, 빈 통. 아니 밥그릇은 다 여기 다. 네네네. 어르신 바꾼 기만 있어. 그리고 냄비는 그 안에 어묵 있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시면 해장하시라고. 여기 이제 설거지만 해두고 물 한 통 더 떠다 드리고. 응. 그거 감사합니다. 아, 어머, 그거 잘 만드셨다. 이거 이거 찍게. 지팽이. 왜? 안 돼? 아니 여기 여기 이쪽 이쪽.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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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응. 아이고. 아니 손잡이 어깨 이거 끈을 좀 손으로 잡아 달라니까. 아이 참 답답하네. 이거 나는 가서 까졌어. 잠깐만. 이거도 가서 빨아요. 또 잘못하면 나중에 얘기해줘. 톱 꼭 챙기라고. 그래. 또 깜빡하고 그냥 말라. 이거 빨아오라고? 빨아야지 할아버지 얼굴 닦은 거잖아. 여기까지만 해주고 가세요. 응. 이 꽃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이거. 그러니까 보라색. 이것도 나물 종류겠 거야 아마. 예. 그지? 민들레 꽃도 벌써 여기는 활짝 폈어.
우리 동네는 꽃이도 안 올라왔는데. 이게 어르신 안 되면 여기다 전부 대나무가 오면 덮어버린대 금방. 그래, 이거 다 덮어버리지. 할아버지 묘가 저기 아니야? 아버님 묘가? 와, 산자락 봐라. 모셔갔어. 모셔갔어? 아니, 뭐 몇 년 전에 그 방송 보니까 제사 지내고 그러고서. 이리 두세요. 끄고. 아,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, 예, 저희들이 먹었던 거는 설거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? 연세 많으신 어른한테 그냥 나몰라라고 가면은 그것도 할 도리도 아닌 것 같고, 그 설거지거리 이게 짊어지고, 설거지 하러 오면서 물도 한 통 이제 떠다 드리고, 집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, 여러분. 아이고 참, 이제 굴핏집에 언제 또 오게 될지. 예, 제가 볼 때 거의 이제 못 올 것 같아요. 그제는 악착같이 걸어 올라오고 이랬는데, 이제 차 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래가지고. 자, 이제 물 한 통 끄고 설거지 하고. 아, 요 거럭은 우리 새벽에 있는 시골 플랫폼님이 이걸 그 사다 주셨고,
저 뒤에 또 물통은 우리 영월 김 작가님께서 또 사다 주셨고. 나는 우리 집만 오지고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콜피집에 오면은 우리 집은 거의 현대 문명에 가깝다. 자, 우리 시골 플랫폼 아우님 덕분에 아주 우리가 거력을 요긴하게 아주 잘 사용을 합니다. 아주 덕분에 아주 고맙습니다. 이게 아마 방문객들이 이 마땅한 이 거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태백에 계신 시골 플랫폼님이 이걸 여러 사람이 이렇게 사용하라고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대신에 이걸 다들 사용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예, 좀 닦아놓고 가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
오늘 일도 무사히 다 일정을 마쳤습니다, 이제.